ACL 2022의 Representation Learning for NLP라는 워크샵에서 발표가 됐었던 A Vocabulary Fully Multilingual Neural Tokenizer for End-to-End Task Learning 이라는 페이퍼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일저자는 보시는 것처럼 무피줄 이슬람이라는 사람이고요. 월지니아 대학고 그리고 아마존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논문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멀티링구얼 랭귀지를 위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언어를 한꺼번에 다 다루기 위한 토크나이저들이 상대적으로 로우 리소스 랭귀지들, 이런 걸 이제 줄여서 LRL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런 LRL들에게는 불리하게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어한 월드들, 그러니까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그런 희귀 단어들을 마주치게 되면 이런 토크나이저들은 매우 잘게 그것들을 쪼개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LRL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가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거의 글자 단위로 쪼개게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그 잉글리시 언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언어 모델들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뭐 라머 시리즈라든지 또 GPT 시리즈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그 잉글리시에 좀 더 많이 포커싱이 맞춰진 언어 모델들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툴들의 경우에는 영어에 비해서, 잉글리시에 비해서 한국어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끔 했을 때 상당히 푸어한,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이런 랭귀지에 따라서는 토크나이저들이 매우 푸어하게 토크나이제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랭귀지에 대해서라도, 예를 들면 똑같은 이제 잉글리시에 포커싱된 랭귀지 모델이 있는데 잉글리시 텍스트로 이루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라 할지라도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많이 다른 도메인에서는 당연히 모르는 단어들도 많이 더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이 이 토크나이저들이 보케뷸러리 셋을 미리 딱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서브 옵티멀한 토크나이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는 보케뷸러리 셋을 미리 정해놓지 않는 얼터너티브 웨이를 제시를 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쯤 했을 때 사실 이 논문 제목도 보케뷸러리 프리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보케뷸러리 셋을 미리 정해놓는 것 자체를 일단 딱 포커싱해서 이것이 문제였어 라고 주장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RL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푸어한 토크나이제이션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하이 리소스 랭귀지, 그러니까 HRL에 대해서 바이어스된 토크나이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RL에 대해서는 로버스트하지 않은 토크나이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보케뷸러리 셋에서 벗어난 그런 토크나이저이면서 동시에 이 LRL에 대해서도 로버스트한 토크나이저를 만들 수는 없을까? 라는 것이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가장 심플하게 시도해 볼 만한 그 어프로치는 글자 단위로 심플하게 그 캐릭터 단위로 토크나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각각의 토큰 일단 그 보케뷸러리 사이즈도 굉장히 작겠죠. 글자 단위로 토크나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그래서 토큰 레프레젠테이션의 언어들의 그 어떤 패턴 정보를, 링기스틱 인포메이션을 충분히 담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글자 단위로 토크나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되면 동일한 텍스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길게 랭스가 되는, 그러니까 시퀀스 랭스가 매우 길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모델 복잡도도 당연히 높아지게 될 것이고 성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글자 단위 토크나이제이션에 대한 대안 차원에서
글자 시퀀스에 대한 다운 샘플링 기법들이 존재한다고 간단히 이 논문에서 소개는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런 기법들 또한 linguistic information, 특히 이제 morphological information을 놓치게 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프라블럼으로 정의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프라블럼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LRL, 그리고 같은 랭귀지를 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도메인에 대해서도 로버스트하게 동작 가능한 멀티링골 토크나이저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제 보케뷸러리 프리 방식의 토크나이저를 제시를 하게 되겠어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논문에서는 보케뷸러리 셋을 처음에 정해놓고 시작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케뷸러리 프리 방식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이 아래 꼭지에서 그게 나와 있는데요. 태스크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랭귀지 모델을,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서 배포하게 되면 그것을 태스크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파인 튜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보통 이제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해서 엔드투엔드 패션 하에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함께 그 모델이 학습이 될때 토크나이저도 함께 학습이 가능하도록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토크나이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LRL에 대해서도, 디퍼런트 도메인에 대해서도 로버스트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무엇이냐? 주어진 언어 및 태스크에 맞춰서 트레이닝이 가능한, 즉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다시 한번 파인 튜닝이 가능한 토크나이저를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구조는 심플한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토크나이저를 만들긴 했는데, 이것을 학습을 하려면 결국엔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티처 모델을 가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존의 서브월드 토크나이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것을 티처 토크나이저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브월드 토크나이저를 로부터 배우는, 즉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할수 있죠.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토크나이저가 배우도록 하겠다라는 방식을 최초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소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논문에서는 뉴럴 토크나이저를 제시했어요. 특히 이 뉴럴 토크나이저는 이두 가지 스텝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스텝은 프리트레이닝이고요. 아래 그림에서 왼쪽 파트가 해당이 되겠고요. 스텝 2는 파인튜닝입니다. 일단 이 슬라이드에서 주목하실 것은 이 뉴럴 토크나이저라고 이름 붙인 녀석의 이 실체가 이 그림상에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여기 묶여져 있는 이세 개의 레이어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베딩 레이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토크나이저인데, 토크나이저가 인베딩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토크나이저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을 또 다른 모델에서는 또다시 인베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어쨌든 간에 토크나이제이션을 위한 이 작업에서 인베딩 레이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글자 단위, 캐릭터 레벨의 인베딩입니다. 그런 다음에 LSTM이라는 게 여기서 쓰이고 있죠. 그래서 LSTM 셀 기반의 RNN 그 모델이 여기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레이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뉴럴 토크나이저이고, 프리트레이닝 과정에 대해서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이게 완료되고 나면은 이것을 사용을 해서 또그 결과물을 이제 낼 수가 있는데, 프리트레인된 결과물을 사용해서 결과물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때의 결과물을 가지고 타스크 스페시픽 모델이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파인튜닝이 될때 함께 토크나이저도 파인튜닝이 될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프리트레이닝 스텝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뉴럴 토크나이저는 이제 스튜던트 토크나이저라고 볼수 있고, 이 스튜던트 토크나이저가 배울 때는 티처 토크나이저로부터 배운다고 했어요. 이 논문에서는 티처 토크나이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전에 이미 구축이 완료된 서브월드 토크나이저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타깃 랭귀지가 예를 들어 뭐 잉글리쉬일 수도 있고 한국어일 수도 있고 이미의 어떤 랭귀지일 수 있겠죠. 그 랭귀지에 대한 서브월드 토크나이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이 논문에서는 잠정적으로 그게
유니그램 기반의 서버리스 토큰이저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프리트레이닝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살표가 왼쪽에서부터 흘러가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레이블이 이제 없는 일반 텍스 데이터입니다. 이때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 어떤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영어로 된 데이터이고요. Tricycles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 단어가 이제 그 티처 토큰아이저 이 경우에는 이제 유니그램 베이스드 서버리저 토큰아이저가 되겠죠. 그 녀석에게 이게 전달이 될 거예요. 물론 이 텍스트가 일종의 스트림 형태로 이 토큰아이저에게 전달된다고 볼 수가 있겠으나 설명이 용이함을 위해서 Tricycles라는 단어 한 개가 전달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예시로 표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Tricycles라는 단어가 영어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영어에 해당되는 텍스트예요. 라는 의미로 앞에 일종의 언어 표시를 해주고 들어가게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언어를 표시하는 이 부분이 아래쪽 그림에서는 이 하단에 있는 L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Tricycles라는 단어만 달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어떤 언어에 해당되는지 어떤 인디케이터 밸류가 이 앞에 붙는 거예요. 근데 이 밸류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이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드릴 것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랭귀지에 해당되는 인디케이터가 앞에 붙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티처 토커나이저가 이런 결과물을 어쨌든 내주겠죠? try 하고 cycle 하고 s 해서 세 개의 서브월드로 나눠준 결과물이 예시로 이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label generation 과정을 통해서 이 아래와 같이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t부터 해서 s까지 마치 sequence labeling 하듯이 bio notation을 사용해서 근데 이 경우에는 o에 해당되는 outside notation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bi notation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b랑 i만 써서 t가 서브월드의 시작이고 r과 i까지는 inside다. 또 c는 또 다른 서브월드의 begin이다. 그리고 또 y, c, l, e까지는 inside다. s는 또 다른 서브월드의 begin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bi notation을 사용을 해가지고 sequence label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아래쪽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이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이제 그 이런 영어 단어들이 뽑아져서 나오면 그것들을 이 티처 토커나이저를 사용해서 이런 시퀀스 레이블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이 아래쪽에 있는 요 인풋 레프레젠테이션과 그리고 아웃풋으로 우리가 바라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거 준비되었으니 supervised fashion 하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하나하나의 레이어들은 앞서 간단히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맨 아래쪽에 있는 건 캐릭터 레벨의 인베딩 레이어가 되겠고요. 그 위에 있는 거는 LSTM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two layered by LSTM 구조를 사용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세그멘테이션 레이어는 말 그대로 이제 그 T부터 S까지를 세그멘트 해주는 아웃풋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퀀스 레이블링을 위한 아웃풋 레이어. 그래서 이 세 개 레이어가 함께해서 뉴럴 토큰아이저가 되는 것이고 이 뉴럴 토큰아이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레이어의 파라메터들이 다 러너블 파라메터입니다.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이 세 개 레이어의 모든 파라메터들이 다 학습 과정에서 네, 옵티마이제이션이 된다. 업데이트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텝, 파인 튜닝 스텝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에서도 이제 프리트레이닝 스텝뿐만 아니라 파인 튜닝 스텝까지 다시 다 보여드린 그림을 표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 그림 부분이 파인 튜닝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자, 여기서 지금 표기를 해드리는 것처럼 일단 중요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파인 튜닝 스텝은요, 원래 이 타스크 스페시픽 모델, 어떤 내가 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고자 한다, 아니면 뭐 리그레션 문제를 풀고자 한다, 뭐 NLI 그런 타스크에 대한 문제를 풀고자 한다 했을 때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모델은
이 네모 박스 여기 하나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왼쪽 파트, 요거는 Task Specific 모델과는 별개의 Neural Tokenizer를 위한 모델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Task Specific 모델이 여기 있는데요. 요 모델을 Fine Tuning을 할때 함께 이 뉴럴 토크나이저도 학습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 아이디어이고요. 좀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여기 음영이 되어 있는 네모 박스는 세 개가 있죠. LSTM과 임베딩, 그리고 타스크 스페시픽 모델에 해당되는 요 부분들만 파인 튜닝 과정에서의 러너블 파라메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레이어라든지 맥스플링 레이어들은 파인 튜닝 과정에서 학습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LSTM과 임베딩 그리고 타스크 스페시픽 모델 부분만 학습 과정에서, 그러니까 파인 튜닝 과정에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가정을 해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리트레이닝이 이미 완료가 됐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런데 또 텍스트 데이터 상에서 트라이시클스라는 게 들어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트라이시클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뿅 하고 들어오면, 그러면 이 뉴럴 토크나이저 부분은 세개 레이어가 다 이미 학습이, 프리트레이닝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임베딩, LSTM, 세그멘테이션 거치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뭐 그렇게 가정할게요. 일단 이렇게 잘 나왔다고. 그러면 보시다시피 서브월드가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서브월드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각각에 해당되는 결과물들에 대하여서, 원래는 글자 단위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글자 단위로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는데, 그것들에 대하여서 서브월드로 나뉘어진 요 세그멘트들 단위로 해서 맥스플링을 시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LSTM에서 튀어나온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각각의 세그멘트마다 한 개씩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TRI, BII였기 때문에 TRI라는 요 서브월드 토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하나가 만들어진 건데, 요 놈을 얻는 것은 그 과정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T라는 단어, T라는 글자에 대한 LSTM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왔을 거고, R이라는 단어와 I라는 단어, 각각에 대해서도 다이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LSTM에서. 그래서 이 화살표가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TRI 세 개의 레프레젠테이션이 튀어나왔는데, 그놈들에 대하여서 이놈들은 같은 세그먼트로 묶였으니까, 같은 서브월드로 묶였으니까, 그놈들에 대해서 맥스플링을 해 주어서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통합해 주겠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서브월드 세그먼트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얻어낸 그각 서브월드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Task Specific 모델에서는 입력으로 취하게 되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실 지금 토큰화가 완료된 TRI, Cycle, 그다 그리고 S라는 글자로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레프레젠테이션이 완료가 된, 일종의 임베딩이 어떻게 보면 완료가 된 형태로 Task Specific 모델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토큰화이저는 임베딩까지 해주는 거는 아니죠. 다른 서브월드 토큰화이저는 말 그대로 이렇게 TRI, Cycle, S 이렇게만 나눠주는 것이지, 이것들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어내는 임베딩 레이어는 보통 따로 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토큰화이저가 토큰화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토큰들에 대한, 서브월드들에 대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일종의 임베딩 벡터들까지 만들어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 모델이 입력으로 취하게끔 하고 있고, 이 논문에서는 실험의 뭐 용이함을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긴 한데, Two Layered by LSTM 구조를 Task Specific 모델로서 채택을 해서 실험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제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이 뉴럴 토큰화이저를 통해서 만들어내어진 각 토큰별 레프레젠테이션, 임베딩 레프레젠테이션을 Task Specific 모델이 입력으로 취해서 모종의 결과물을 냈을 것이고, 그것이 파인 튜닝 과정에서 Supervised Fashion에 의해서 또 Backpropagation을 통해서 파라메터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때 이 로스가 쭉 Backpropagation 되면서
이 과정을 다 타고 들어와서 LSTM과 인베딩 레이어에 해당되는 부분들까지도 다 파라메터가 업데이트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뉴럴 토크나이저의 그 구조와 학습 방법은 다 설명을 드렸고, 이 논문에서는 뉴럴 토크나이저, 줄여서 이제 NT라고도 부르겠습니다. NT의 두 가지 종류를 구분지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멀티링걸 NT와 믹스드링걸 NT가 바로 그것입니다. 멀티링걸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언어를 다 이제 다룰 수 있는 NT인데요. 이때 이 멀티링걸 NT는 언어를 표현하는 이 L 인디케이터를 사용을 하는 그런 토크나이저입니다.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면 트라이시클스 왼쪽에 붙은 요거, 이런 인디케이터를 바로 이 L이라고 지금 여기서 표기하고 있어요. 이 인디케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이 멀티링걸 NT를 학습할 때 앞서 설명드린 그 방식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티처 토크나이저는 모노링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장에서 예를 들어서 프리트레이닝이 이루어질 때 이 과정에서 그 already trained 어떤 서브 토크나이저, 유니그램 베이스 서브 토크나이저가 티처 토크나이저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의 그 티처 토크나이저가 내가 만약 다룰 데이터가 영어였다면 영어 한 개의 언어에 대해서만 구축이 되어진, 즉 English only 서브월드 토크나이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티처 토크나이저는 모노링걸 토크나이저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논문에서는 멀티링걸 그 NT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는 티처 토크나이저들은 모노링걸 토크나이저들을 취했다. 멀틸링걸 토크나이저들, 기존에 존재하는 멀틸링걸 토크나이저는 아무래도 한 개의 언어에 대해서만 포커싱이 된 토크나이저에 비해서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난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믹스드링걸 NT가 있는데요. 이것은 코드 스위치드 NT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용어를 인터체인저블하게 논문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방식은 언어를 지정하지를 않아요. 여러 언어가 섞여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어가 나왔다가 영어가 나왔다가 스페인어가 나왔다가 한 텍스트 안에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어 표현 L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래서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기도 하고 사용을 하지 않고 학습도 시키고 두 가지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믹스드링걸 NT를 만들 때 또는 코드 스위치드 NT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요 L 인디케이터를 일부러 누락을 시켜가지고 데이터의 입력으로 주어서 학습을 시키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NT가 보다 로버스트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논문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험입니다. 타겟 랭귀지로는 다섯 개를 고려했어요. English, Arabic, Russian, Swahili, 그리고 Thailand 언어가 되겠고요. 뉴럴 토크나이저 프리트레이닝을 수행을 할 때는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유니그램 베이스드 서브월드 모노링걸 토크나이저가 티처로서 준비되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겠고, 이때 보케뷸러리 사이즈는 30K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이 완료된 뉴럴 토크나이저와의 비교 대상인 라이벌 토크나이저들은 BPE와 유니그램, 월드피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모노링걸 버전에서도 비교를 하고요. 멀틸링걸 버전에서도 비교하고 코드 스위치드 버전에서도 비교하는데, 이때의 각각의 보케뷸러리 사이즈가 모노링걸에서는 30K 또는 70K를 사용을 했고, 멀틸링걸에서는 120K, 코드 스위치드에서는 60K를 적용을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논문에서 제시한 뉴럴 토크나이저는 보케뷸러리 셋을 정의하지 않은, 즉 보케뷸러리 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보케뷸러리 사이즈가 존재하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케뷸러리 사이즈는 뉴럴 토크나이저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이즈는 이 비교 대상 토크나이저들, BP, 유니그램, 월드피스들에 대한 보케뷸러리 사이즈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이 위에 있는 보케뷸러리 사이즈도 뉴럴 토크나이저 게 아니라 티처 토크나이저 거, 모노링걸 티처 토크나이저의 보케뷸러리 사이즈가 30K였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능 검증을 위한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두 가지를 고려했어요. NLI 그리고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
입니다. 이때 사용한 데이터셋은 각각 XNLI 데이터셋과 린스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sentiment classification은 코드 스위치드 환경에서의 검증이 되겠고, English와 Spanish가 되겠습니다. 언어는. 그리고 NLI 같은 경우에는 모노링구얼이랑 멀티링구얼인데, 이 앞에 제가 소개드렸던 다섯 가지 언어에 대한 성능을 요약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우선 NLI 타스크에 대한 성능 결과입니다. 왼쪽 표 같은 경우에는 그 모노링구얼 NLI 타스크, 이때는 English에 대한 그 NLI 타스크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때의 성능이고, 오른쪽 표는 멀티링구얼 세팅에서의 NLI 퍼포먼스예요. 뉴럴 토크나이저가 가장 높은 성능을 일단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먼저 멀티링구얼 NLI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토크나이저는 BP부터 월드피스가 있는데, 그 아래는 캐릭터 베이스드 모델과 뉴럴이 있죠. 뉴럴은 뉴럴 토크나이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캐릭터 베이스드 모델이라는 것은 뉴럴 토크나이저의 좀 단순화된 버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잠깐 앞페이지 그림으로 돌아와 볼게요. 뉴럴 토크나이저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티처 토크나이저가 이렇게 정답 부분을 만들어 주어야 그것을 사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티처 토크나이저가 없이 그냥 텍스트의 띄어쓰기 단위를 사용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 뉴럴 토크나이저 아키텍처 이런 텍스트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텍스트가 토크나이저의 프리트레이닝 과정에 이게 들어왔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은 티처 토크나이저가 이거를 먼저 서브월드들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뭐 아키텍처도 RC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ETEC까지 뭐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의 그 띄어쓰기 단위로 봤을 때도 하나의 그 월드들을 더 잘게 서브월드들로 쪼개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될 건데, 그러한 서브월드 티처 토크나이저가 없이 단순히 띄어쓰기 단위로, 그러니까 더 뉴럴 토크나이저 아키텍처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단위로 세그멘테이션을 가정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에 대하여서 맥스 풀링 적용해 가지고 똑같이 이 뉴럴 토크나이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그게 캐릭터 베이스드 모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 베이스드 모델과 뉴럴, 이 둘 다 어쨌든 뉴럴 토크나이저는 맞기 때문에 둘 다 보케벌리 사이즈가 비어 있는 것이고요. 모델 파람스는 이제 모델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고, 랭귀지에는 다섯 개가 있죠. 다섯 개 언어들 각각에 대한 어큐러시들이 퍼센테이지 그 단위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뉴럴 토크나이저가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을 했는데, 단순히 성능이 높기만 한 게 아니라 HRL, 이를테면 잉글리시 쪽에만 치우치게 높게 나오는 성능이 아닌 골고루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일부 LLL의 경우에는 오히려 영어보다도 더 높은, 아주 높은, 예를 들어 타일 랭귀지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높은 성능이 이제 달성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모노링구얼 NLI 타스크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토크나이저들은 BP부터 해서 월드피스까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하여서 보케벌리 사이즈를 이제 30K짜리랑 70K 해서 두 가지로 해가지고 실험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고, 뉴럴도 지금 보시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케벌리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보케벌리 사이즈가 존재하냐면, 뉴럴 토크나이저가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미리 그 파인튜닝 타스크, NLI 타스크를 위한 코퍼스에 미리 그냥 적용을 해버려서 토크나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장으로 본다면 이런 레프레젠테이션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토큰화까지만 한 거예요. 이렇게 이걸 사용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토큰화까지만 한 후 해당되는 토큰 시퀀스들을 사용을 해서 스탠다드하게 모델을 학습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뉴럴 토크나이저가 다른 토크나이저들에 비해서 성능이 더 높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차이가 좀 작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높은 성능을 달성하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sentiment classification 타스크가 되겠고요. 오른쪽 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뉴럴 토크나이저가 가장 높은 accuracy를 달성했습니다. BP부터 월드피스까지는 보케벌리 사이즈는 60K였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코드 스위치드 상황에서
역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sentiment analysis니 NLI니 하는 그런 태스크들에 대한 성능만 높은 게 아니라 어떤 노이즈에 대해서도 강건하냐? 또 분명 중요한 이슈일 것이에요. 그래서 English, Monolingual Text가 있을 때이 텍스트가 이제 노이즈한 상황을 가정해서 그 노이즈니스를 굉장히 변화를 시켜가면서 크게까지 변화시켜가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왼쪽 그림부터 볼게요. 가로축은 그 노이즈한 토큰들의 그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비율이. 그리고 세로축은 그 태스크에 대한 어큐러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보라색 선이 뉴럴 토크나이저를 가리키고 있는데 가장 높게 지금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노이지한 텍스트에 대해서 비교적 더 로버스트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노이즈한 토큰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 서버월드 그 토큰나이제이션 되는 서버월드 개수가 얼마나 많아지는지에 대한 평균 수치를 세로축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적을수록 더 좋다라고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라색 부분은 월드피스 기반의 뉴럴 토큰나이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가장 낮은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데요. 왼쪽 그림에, 사실 요 A, B가 한 그림입니다. 같은 피규어 4에 있는 건데 제가 둘로 쪼개서 가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해드린 건데, 왼쪽 그림에서는 보라색이 뉴로 토크나이저란 말이죠. 근데 이게 오른쪽 그림에서는 사실 보라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에요. 보라색은 좀 다른 놈이에요. 월드피스 기반의 뉴럴 토크나이저이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땐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오서들이 주장한 바로는 서버월드 개수가 좀 적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붉은색이니까 사실 그렇게 적게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편에 속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다른 그 월드피스 기반으로 해서 뉴럴 토큰나이저를 만들어 봤더니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보라색으로 해서, 왼쪽에서는 보라색이 뉴럴 토큰나이저인데 이제 같은 색깔로 해서 지금 표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justify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고찰입니다. 일단 이 논문의 접근은 흥미로운 방식이었어요. 토크나이저의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해서 파인튜닝할 때 통째로 함께 학습하겠다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지만, NLI와 그 Sentiment Classification Task라는 제한된 태스크들에서만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첫 번째로 아쉽고, 그리고 티처 토크나이저 임팩트 분석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유니그램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의 실험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기반의 이제 그 뉴럴 토크나이저들을 만들기는 했지만, 티처 토크나이저가 가진 임팩트가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 그리고 공백이 없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언어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또한 이 성능 앞에서 이제 보았던 결과들 중에서는 특정 언어, 예를 들면 스와힐리 같은 경우에는 성능 향상이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미미했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다섯 개 언어 중에서 스와힐리 언어만 유독 성능 향상이 말진을 했는데, 그키 팩터가, 이 현상에 대한 키 팩터가 어쩌면 NLI 타스크 데이터셋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금 저 개인적인 뇌피셜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주목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어쨌든 분명한 건 이런 그 각각의 언어들에 대한 또그 특징들, 공백이 없는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함께 존재했을 때 비로소 이 연구의 가치가 많이 높아졌을 것 같은데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